제가 서울에 와서 전북이랑 경기를 거의 뛴 적이 없었거든요. 기억에 남는 건 진기역 골 먹고 막 그런 것밖에 없어가지고 잘했던 기억은 없는데 이번에 뛰게 된다면 좀 그 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. 팬분들한테. 특별하게 따로 신경을 쓰는 건 없고요. 제가 올 시즌 들어가기 전부터 동계올림 때부터 마음 먹은 게 있는데 한 경기 한 경기 좀 최선을 다해서 나가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 목표였거든요. 그래가지고 뭐 특별하게 뭐 이 경기에 잘해야겠다, 뭐 다른 경기 잘해야겠다 이런 거보다는 앞으로 다 내가 뛰는 경기는 다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전북은 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알다시피 강팀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뭐 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고요. 저희가 준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전에 많은 응원 해주시면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많이 했다가 골 먹으면 어떡해요? 개인적으로는 김신욱 선수가 제일 걱정이었는데요. 근데 김신욱 선수 가고 나서도 경기를 많이 봤는데 모든 공격진들이 잘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요새 문선민 선수도 컨디션이 좋은 것 같고 딱 세 손을 뽑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. 전부 다 뭐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저 혼자 막는 거 아니니까 앞에서 막아주겠죠. 앞으로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앞으로 더 많이 막을 거기 때문에요. 게임을 지켜주신다면 보답하겠습니다. 선수로서 뭐 그런 게 있다는 건 기분이 좋은 일이고 제가 앞으로 또 서울에 더 보탬이 돼야겠다. 팬분들한테 더 좋은 모습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너의 등을 바라보면 걱정하지 않아. 아, 눈물 날 것 같아요.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? 저는 마이크 없으면 노래 안 불러가지고. 마이크! 아, 이 노래방 마이크 없으면 안 불러. 노래 빼고 다 할게요. 너의 등을 바라보면 우리 걱정하지 않아. 오. 9월 1일 전북전 많이 보러 오셔서 응원 부탁드립니다. 그때 만나요. 풍선 화이팅! 너무 선수의 웃긴 컨셉으로 가는 것 같은데.